할렐루야. 선교사인데 필리핀에 못 들어가고 있는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옥의 T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거장 중에 거장,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 중에 왕, 바로 다윗입니다. 제 이름하고 똑같죠.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도 데이비드 김인데 다윗. 그렇습니다. 영적 거장 중에 거장은 바로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일생을 뒤져보더라도요, 다윗은 그렇게 흠이 많지 않습니다. 뭐 흠이라고 하면 뭐 밧세바 사건, 또 뭐 인구조사 정도, 그런 두 가지의 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 6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두 가지의 실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의 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이 다윗의 옥의 티를 잠깐 살펴보아서 우리가 정말 티가 없는 다윗처럼 우리가 멋진 한번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흠 없는 인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사무엘상 6장의 배경은 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죠. 왜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러죠? 사무엘상에 가보면은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두 아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었는데 완전히 불량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말로 개망난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니까 어떻게요? 이 사람들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승장구 이길 줄 알았죠.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두 사람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법궤는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요? 그 법궤가 그 블레셋 사람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다곤의 그 목상의 머리가 똑 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음날도 가보면 다 뒤죽박죽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막 그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복개가 들어온 날부터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소를 한 마리 거기다 대 가지고 이 복개를 거기다 실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아니 이 송아지가 이 소가 다른 데로 그냥 향하면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끼가 있는 어미소를 딱 거기 매어가지고 이제 법궤를 실어서 보내지요. 그런데 이 소가요, 새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쭉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돼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걸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되고, 벳세메스에서 이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축제를 벌리고 날렸겠죠. 근데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그게 무엇이 들었나 들여다보다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아 이게 큰일 났다. 아 두려운 거예요. 이 복귀를 누가 갖다 놓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법궤를 방치하게 되죠. 그 누구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죠. 그때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거의 20년 동안을 자기 집에서 이제 잘 모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고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왜? 다윗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전과 법궤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멋진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실어 오려고 이제 그 다윗이 단단히 준비를 해서 행사에 얼마나 다윗이 공을 들이냐면 3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멋진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복궤를 이제 모시고 그 수레를 타고서 이제 다윗성을 향하고 있어요. 가져가진 악기와 풍악을 동원해서 축제를 벌이면서 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지겠지요. 그런데 이 나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소들이 어떤 일 때문인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뛰면서 뒤에 실려져 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걸 보고 있던 우사가 손으로 꽉 잡았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말 의도도 좋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죽고 그게 이제 잔치가 난리가 나버린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행동입니다. 행동.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거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딱 붙들은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였는데?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웃사는요, 이 법궤를 붙들은 것은 잘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웃사라고 하면 나는 100번이라도 이것을 잡아서 붙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내동쟁이 쳐서 다 부서지는 것보다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종들의 자세입니다. 이 우사는요,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다 제사장들이 메고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큰 수레를 만들어서 폼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다윗의 실수가 뭐더냐? 실수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냐?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다.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막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그 동네 그 지역을 이름을 저버렸어. 이게 베레스 웃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웃사와 충돌했다. 하나님이 웃사와 싸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웃사하고 싸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웃사와 충돌할 사람이에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벌였죠? 법을 어겼고 그 법은 지도자인 오늘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백성이 죽었네요. 나를 죽이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원래 다윗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분하여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하던 모든 행사를 다 집어치우고 자기 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 3만 명이나 동원하고 막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던 이 행사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출신이 이 사람이 그 복궤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 석 달을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일개 목동, 그 집안의 여덟째 아들, 영향력도 없어요 집에서. 그랬던 아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분이 나가지고 뭐 하나님과 뭐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개나 안중이 없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이 행사에 공을 들였네. 하나님의 복개가 정말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내가 모셔다가. 그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웃사라는 사람을 애매하게 쳤으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옛날에 바세바 사건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오베데돔에다가 막 그냥 복을 세려서 막 어마어마하게 복을 내려주니까 오베데돔의 그 축복받는다는 하나님마다 승승장구 복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어디에 동네에 다 퍼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왕궁에까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셔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어깨다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는 신경을 쓰냐. 여섯 걸음을 한번 옮기고 나서 거기다 소 한 마리 잡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섯 걸음 옮기고 그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정말 멋지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행사가 무르익어 가죠. 그래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딱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자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성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잔치를 벌이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너무 기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로 어떻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봤던 거예요. 어떤 행동? 이 하나님의 복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너무나 다윗이 기쁘니까 춤을 동실동실동실 추는 거예요. 오늘 제 오게티 시리즈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춤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춤을 추는데 오늘 무엇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배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럽니다. 왜 당신 그렇게 처신없이 행동했습니까? 왜 그렇게 그냥 시정 잡배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춤추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뭐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도 에봇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왕이 왕복을 입고 춤을 추면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추다가 아랫두리가 훌러덩 내려갔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왜 성경이 굳이 안 써도 될 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8장 42절에 가보면 거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4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봇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넓적 다리를 가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 에봇을 입은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체가 다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만 안 되십니다.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십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도 지금 맞짱 뜨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속단을 내팽개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직 한 사람, 아내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내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하는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쳤도다 하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당신은 배옷을 입고 방탕한 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그렇게 시샘말로 지적지르는 거예요. 미가일도 지금 조금 잘못이 있죠. 왜? 지금 다윗이 기분이 엄청 좋아갖고 정말 띵와야 그래서 가족을 축복하라고 하는 이 상황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다윗이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뭐래요? 20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뒤놀리라. 미갈이 아버지 다 죽고 형제 다 죽고 혼자서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데 그 아픈 데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이 네 아버지에게서 그 왕권을 빼앗아 나에게 주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자기의 그 상처를 그냥 꽉꽉 집어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이 중요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그 계집종, 그 계집종이 누구죠? 미가엘이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당신이 그 방탕하는 자같이 내 앞에 하체를 보이고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네가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는 넓적다리를 보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님을 봐야 뽕을 따지요. 이제 다윗이 그래요. 너는 앞으로 내 넓적다리 볼 일이 없어. 그리고는 죽는 날까지 안 보여주네. 그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 이쯤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먹이고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감싸줘야죠. 그냥 한 번 먹은 망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다윗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법을 위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왔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죄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흥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리는 거죠. 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건 할도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이걸 잘못한 것이 첫 번째 오게티. 두 번째 이제 그 비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자기에게 비록 지적질을 하고 막 지금 분위기 파악을 보대해서 미갈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 여자의 일생 동안에 자식을 주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쪼개지는 이런 어려움은 이거는 오게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해냈던 그 실수들을 우리 본받지 말고 우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오거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가정으로 점점 만들어 가는 것이 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한번 정말 옥에 티가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을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